안녕하세요. 야간작업실 백선생입니다. 오늘 언박싱 해볼 차량은 후짐에서 나온 람보르기니 베네노 맞나요? 베네노? 네, 베네노로 할게요. 베네노. 일단 끝장나죠. 뭐 이건 뭐 거의 우주선 같죠. 생긴 거. 근데 후짐이 무슨 후짐이랑 무슨 악연인가? 자, 어우, 부품수 상당히 많습니다. 부품수 상당해요. 나쁘지 않네요. 일단 엔진룸은 따로 있고 엔진이 있나봐요 이거. 문은 개폐되게 되는 것 같고요. 엔진도 마찬가지고. 뒤쪽 펜다 이게 본넷 같고요. 양 옆에 앞펜다 문자 등등 있네요. 이거 뭐 괜찮네요. 조금 딱딱해졌나? 역시 이 샤프함 때문에 얇게 하는 건 좋은데 강도는 좀 보장이 돼줘야 되는데 이건 조금 그래도 딱딱하네요. 예전 거에 비하면 상당히 딱딱하긴 많이 딱딱해졌어요. 얇고 샤프하고 이 정도만 돼줘도 뭐 더할 나위 없죠. 프론트 립이랑 뭐 야 부품이 많습니다. 상당히 많아요. 부품 문수도 욕조는 아니네요. 터보 있고 대시보드랑 실내 부품들 시트도 깔끔하게 사출되어 있고요. 안쪽 문짝은 조금 그냥 심플하게 되어 있네요. 클리어 파츠 투명도 좋습니다. 뭐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이에요. 껍데기 계속 나와요. 하체 디퓨저 어우 상당히 얇네요. 네. 디퓨저도 상당히 얇게 사출 잘 돼 있어요. 따로 붙이는 식으로 해놨네요. 이렇게 해주면 좋죠. 보통 한 방에 사출하게 되면은 두께를 그렇게 얇게 빼질 못하더라고요. 다들 좀 두께감이 있게 나오는데 이렇게 따로 분할을 해주니까 샤프하게 잘 나오는 것 같네요. 분할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? 다른 메이커들 분할을 해주세요. 분할을. 이거 휠 쪽 같은데요. 네, 휠 부품이랑 디스크 이렇게만 나오면 굳이 애칭 안 써도 되죠. 뭐 이 정도면 뭐 그쵸? 이 정도 품질만 되면 뭐 도색만 잘하면. 캘리퍼가 이쪽에 붙어있네요. 아 엔진이 그냥 떡하니 그냥. 근데 이거 덮이죠? 아, 다행입니다.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거. 이거는 뭐 그릴 같은 것들이랑 와이퍼 그릴도 뭐 허니컴 그냥 모양 이쁘네요. 요거를 다 뚫어 농담입니다. 타이어 후짐이 타이어는 뭐 나쁘지 않죠. 타이어는 뭐 타이어 트레드가 뭐 이렇게 생겼나 원래 이렇게 생겼나 바둑판 같이 이렇게 사각사각이지. 맥기 파츠는 헤드라이트 빼고는 아닙니다. 이거 뭐 그냥 해도 될 것 같은 정도예요. 굳이 지워내지 않아도 될 정도는 돼 보이네요. 휠, 어우 휠 대다시 크네. 이게 몇 인치야 이게. 어우 휠도 잘 나왔습니다. 모양 이뻐요. 데칼
printed in Japan. 그냥 일본 거고요. 차, 이거 또 깨알 같은 이탈리아 색깔로 이런 또 이런 디테일이 있었네요. 저장에 이탈리아 국기 들어가 있죠. 이제 이건 기본으로 해줘야 돼요. 기본으로 옛날에 발매했던 차들도 이거 다시 넣어서 팔아야 돼. 이거 커팅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. 저번에 저기 사상공도 커팅 안 돼 있던 이것도 커팅 안 돼 있네요. 네, 커팅 안 돼 있으면 잘라야 돼요. 에이씨. 일단 이건 데칼 붙이는 설명서인데 타이어에 또 데칼 붙이게 돼 있는데 붙을라나 모르겠어요. 이거 잘 안 붙거든요. 타이어에 일반 데칼, 수직 데칼. 데칼로 해놨네. 자, 뭐 특별하거나 별달라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. 윈도우도 옆창문은 없는 디자인이네요. 아예 옆창문이 없었나? 별달라 보이는 부분은 없어요. 특별한 부분은 없어 보이고 그냥 외장 파츠가 엄청 많다는 정도 생긴 게 생겼으니까요. 그리고 이런 거 좋네요. 이런 거 스텝 도어 스텝에 요거 데칼 붙여주는 거 깨알 디테일이죠. 저런 게 이거는 바디를 자 이거 어디까지 조립을 하고 어디까지 조립을 안 하고 해야 되는지 참 또 한번 제대로 훑어보고 작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저도 조만간 작업할 건데 바디 외장이 워낙에 많으니까 어디까지가 조립이 된 상태로 그 작업을 해야 되는지가 애매하겠어요. 윈도우는 따로 있네. 잘 나왔는데요? 이 시리즈 이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? 이 슈퍼카드 시리즈들 있죠. 후지미 뭐 저기 그 Z4 그다음에 뭐 포르쉐 GT3, AMG 요 얘들 뭐 나쁘지 않은데요. 그러니까 가격이 나는 후지미 거 치고는 꽤 하길래 왜 이렇게 비싼가? 후지미가 이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뭐 기본이 막 4만 원대 5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길래 후지미가 왜 이렇게 비싼가 했는데 이런 거는 괜찮은데요? 네. 이건 뭐 부품 수가 이미 제가 지금 뭐 거론했던 뭐 그전에 만들어봤던 그런 후지미 차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품 수가 많네요. 거의 뭐 이건 뭐 엔진만 생략됐지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? 엔진만 생략됐지 거의 그 타미야 뭐 페라리 수준이거든요. 이 정도면 부품수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네요. 이 정도면 프로포션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새 뭐 프로포션 뭐 후지미도 나쁘진 않더라고요. 자 요거 가격은 꽤 나가는 편이지만 알차입니다. 아주 기시 알차고 꼭 하나 한번 만들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